제가 거짓말 안 하고 나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세월이 너무 야속하네요. 네, 너무 힘들다. 아니 도대체 뭐래요. 저 안 있는 척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국민체력백 포천체력인증센터 운동처방사 장은지입니다. 저희 포천체력인증센터는요, 무료로 개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나서 그에 맞는 운동처방을 해주는 곳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피검자가 돼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요? 자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지금 첫 번째로 저희 측정할 종목은요, 스텝바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근력을 테스트하는 압력 테스터입니다. 팔꿈치 펴주시고요. 15도 정도 벌려주신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30.4. 네, 오른쪽 해볼게요.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34 나왔어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네. 다음 측정 저희 민첩수 능력을 판단하는 반응 시간 해보겠습니다. 발판 위에 두 발을 옮겨주실 거고요. 저희가 특정한 삐소리가 날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0.274? 지금 하실 특정 종목은 저희 순간력을 테스트하는 제자리 몰래뛰기입니다. 화이팅! 200은 안 되네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200은 훌쩍 넘었는데 나이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잠시 죄송해요. 집중력이 유연성을 측정하는 유연성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은 굽히지 않을 거고요. 두 손 나란히 해가지고 야, 하나, 둘, 셋, 그만. 지금 하실 거는 제 근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잇몸 일으키기 측정 종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는 손 X자로 하고 저 1분 동안 측정합니다. 잠시만요. 몇 개요? 50몇 개 됐어요? 50몇 개요? 이것도 10년 전이나 비교하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나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아, 세월이 너무 야속하네요. 아, 제가 너무 힘들다. 아니 도대체 뭐래요. 저 안 있는 척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고 이제 평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결과 만족합니다. 1등급인가요? 그쵸. 저희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1등급, 뭐 2등급, 3등급이 나오면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는 인증서가 나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또 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또 3등급 미만으로는 저희가 참가증이 나가긴 하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체력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이렇게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인증센터 네. 한 10초 정도만. 10초요? 저희 센터의 장점은요, 네, 넓고요, 쾌적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 예쁘